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우리 박인비 남기엽 부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골프 선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 결혼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네, 결혼은 2014년도에 했어요. 벌써 10년 넘었어요? 10년 이제 딱 올해 10년이에요. 와. 아니 그 작년에 또 따님이 또 태어났죠.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이제 9개월 다 돼가요. 아, 9개월 됐어요. 아, 곧 돌이네요. 네, 이제 3개월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아, 얼마나 이뻐. 정말 이쁘죠.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예. 지금 얘기 들리기로는 코치님이 벌써 골프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그냥 뭐냐면 저희 둘 다 골프를 하니까. 아, 그렇죠. 제일 애기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골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사소한 것부터 이제 조금 이제 뭐 우유를 먹을 때 이제 네. 자꾸 애기가 손에 힘을 꽉 주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손 힘 풀으라고 이제 자꾸 손을 풀어서 이제 아니 근데 우유 먹을 때 힘에 많이 주고 이제 먹게끔 손에 자꾸 힘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때 이제 보면은 이제 골프가 보면 이게 회전 운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백스윙이 보통 보면 좀 유연하게 잘 돌아가면 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좀 이쪽으로 해서 아 일단 저 축하할 소식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그 한국 예 대표 IOC 선수위원으로 야 우리 또 박인비 선수가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성보 유세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이게 저 32분 중에 4명 뽑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것도 또 타이트하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그 선거법이 되게 좀 까다롭대요. 아~ 그래가지고 되게 튀는 뭐 의상이라던가 그런 행동들이 잘 안 되고 그냥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이제 하나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뭐 이런 선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아니 어찌됐든 또 진짜 올해 그 파리올림픽이 열리는데 우리 또 이제 박인비 선수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로 선발이 되셨으니까 꼭 좀 또 예, 좋은 소식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그 박인비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그 골프 역사에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기록들을 많이 세웠어요.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그러니까 그랜드 슬램과 더불어서 금메달을 따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야, 정말 그 맨발의 그 골프 투혼을 보고 이틀 뒤에 이게 골프 선수가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아빠가 워낙에 골프 팬이셔가지고 이제 그 골프 경기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US 오픈 할 때 이제 한국이 워낙 다들 난리였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네. 뭐 난리였죠. 네. 아, 골프도 저렇게 TV에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 운동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4학년이었으니까. 아, 초등학교 4학년이었군요, 네, 그때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빠 나 그럼 골프 한번 연습 좀 가볼래? 이제 이렇게 돼서 시작을 했죠. 네. 아니 사실 그 이게 이제 박인비 선수가 12살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골프를 배웠는데 그때도 잘한다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다 그래요. 커서도 잘하긴 했는데 아니 어릴 때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나가면 다 우승하니까 되게 좀 오히려 되게 골프가 쉬웠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코치님께서도 국내에서 프로 골퍼로 활동을 하셨죠. 예, 예. 아, 근데 예. 프로골프 생활을 왜 2년밖에 안 하셨어요? 아, 시드가 2년밖에 유지를 못했습니다. 아, 일본도 시드를. 매년 또 시즌 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예, 예. 성적이 잘 나요. 처음 혹시 어떻게 두 분은 만나셨습니까? 아, 처음에 이제 제 사부님이 임진환 프로님이신데.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근데 이제 임진환 프로님께 이제 아 프로님 저 이제 치드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20대 이제 중반도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레슨 하면서 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미국에 그 골프 연습장을 하나를 이제 인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골프 연습장을 인수를 하시니까 거기 이제 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면서 거기 연습하고 좀 거기 가 있어라. 그래서 2006년도에 8월 달에 미국을 처음 넘어간 거예요. 와이프는 거기에 다른 프로님이 레슨을 받으러 이제 그 같은 연습장에서 와이프가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저희 첫 만남인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사투리를 워낙 많이 쓰니까 네. 내가 막 이렇게 막 웃어. 그러더니 자기 사투리 쓰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미국에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네, 서울에 살다가 바로 미국에 갔으니까 사투리 쓰는 사람 별로 만날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전 너무 그냥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 사투리 뭐가 그렇게 웃겼어요? 아, 그 사투리 그 말투가 너무 구수하고 그렇죠, 되게 정겹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그때 오빠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얼굴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쭉 이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되게 많아 보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한참 저보다 한 거의 20살 가까이 많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아저씨라고 아저씨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몇 년이 그냥 지났어요. 그때 울산에서 이제 LPG 대회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집이 경주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재보고 이제 그때 백을 한번 매달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근데 이제 나도 근데 이제 그때 시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 내 그때 좀 힘들 것 같다고 지금 오늘 여러분 성적도 잘 나오고 다시 가야 돼서 주변에 친한 동생이 있으니까 걔 소개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소개시켜 줬어요. 줬는데 근데 안 하겠대. 그래서 소개해 준 애를 자기 그러니까 저는 캐디를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오빠가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한 건데. 그래서 백 맸어요 그때. 아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매.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오빠가 그러면 내가 매줄게 이러더라고요. 네. 자기도 이제 투어 준비해야 돼서 바빴을 텐데. 그때 이제 맸을 때 이제 날씨도 좀 추웠어요. 네. 그게 또 비도 오고 그랬나 그랬는데 내가 바람도 막아주고 우산도 씌워주고 이러니까 또 그것도 좋아가지고 또 이래 됐죠 뭐. 계속 연락을 이제 자주 하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사귀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연락은 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통화를 하는데 이거 뭐지? 약간 왜 할 때가 됐는데 약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뭐 말은 안 하니까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봤지. 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예? 무슨 사이야? 봤을 때 사귀는 사이지 그랬죠. 사귀는 사이지. 옛날 바이브. 옛날 바이브. 아 근데 요거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무슨 사이? 사귀는 사이지. 네. 아 근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20살이잖아요. 네. 그 어르신들 눈치도 보이고. 아 약간. 아 근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너무 그냥 괜찮다시고 이렇게 자꾸 뉘앙스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이게 오픈 마인드로 이게 또 아 근데 제가 그걸 다 컨트롤 했죠. 왜냐면 오빠가 조금만 안 돼 이래도 무조건 도망갈 사람인 걸 알거든요. 왜요? 왜냐면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 예.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반대 그러면은 아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임미 씨가 사전 작업을 좀 잘해줘 뭐 이렇게 얘기도 해놓고 아우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 그게 너무 웃긴다. 사랑할 사이인데 금방 도망갈 사람이야. 왜냐면 남한테 패키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맞아요. 네,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아 근데 진짜 인상만 봐도 참 네. 좋으신 분 같아요. 귀엽시 야, 귀엽시요? 야, 귀엽시 대단하네. 아니 이게 이제 언제 처음 코치와 선수로 이렇게 두 분이 인연을 맺게 된 겁니까? 코치와 선수로는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약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오빠가 저를 이제 코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슬럼프이기도 한데 이제 롱디스턴스 연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오빠랑 다니면 뭐 내가 성적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그냥 오빠 세계 여행 시켜준다 생각하고 같이 다니지 뭐 약간 예 이렇게 오빠 세계 여행 예 약간 그런 의미로 아 멋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석 달간을 계속 한 10월 말까지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 아버지가 이제 막 어떻게 하면 골프 잘 칠 수 있냐 뭐 항상 예스들이 꼴찌 하니까 저는 막 그때 골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막 매일 막 얘기하고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그때가 되게 아니 US 오픈한 게 2008년인데 근데 한 2009년부터 이제 한 2-3년 동안 계속 이제 좀 슬럼프 기간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슬럼프인지 잘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안 되더라고요. 성적이 안 나고 뭐 샷이 한 번씩 좀 이제 방향성이 안 좋아지고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뭐 예선도 탈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심적으로도 많이 이제 부담이 되고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티박스 올라가는 것조차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스윙을 드는 것조차 못 하겠고 약간 얼음이 되는 거죠. 약간 몸이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이제 티박스에서 치는 게 제일 큰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잡으면 공을 그렇게 대면은 그냥 피니시까지 못 가져가요. 스윙을 대면 그냥 우측으로 없어지는 약간 그런 게 그게 18을 내내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빨리 나왔어. 2번으로 3번으로 이게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까 안 나올까 두려워서 하는 그치. 게 눈에 너무 보이는데 그냥 다 굳어버리는 약간 그런 현상이 저는 좀 약간 입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골프를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박은비 선수가 워낙 이제 플레이할 때
늘상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골프를 네. 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슬럼프가 있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이거 입사 아닌가 할 정도의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골프가 그래요. 골프가 뭐 한 번 좀 잘못된 길로 좀 빠져들어서 좀 그게 깊게 가면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골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한 내 스윙을 오늘 똑같이 못하는 게 골프일 정도로 되게 예민한 운동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이제 정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것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운동이라서 심리적인 것과 테크닉적인 게 같이 오면은 진짜 무섭게 올 수 있죠. 그 어쨌든 이제 레슨을 이제 두 분이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됐는데 처음 두 달 동안은 무지하게 싸우셨다 그래요. 막상 이제 레슨을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아닌데. 골프 방향이 아닌데 이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우측으로 밀리니까 오빠는 이제 어깨를 확 열어서 그럼 치라는 거예요. 그럼 전 더 깎일 것 같으니까 더 우측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약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컨플릭트가 있었는데 정말 저도 계속 하다가 너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막 홧김에 막 진짜 그럼 이렇게 막 하면서 정말 과장 정말 과장된 스윙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오빠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 잘 봐, 나 진짜 완전 과장되게 해볼게.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공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았어요. 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되게 했었어야 될 만큼 이제 제 스윙이 많이 틀어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막 쳤는데 네. 근데 뭐 공이 쫙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 스트레이트로 한마디로 이제 약간 꼬장을 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해! 그러니까 알았어! 예, 할게! 봐봐! 한다! 근데 너무 잘 맞아? 네. 뭐야? 이거 약간 제가 이제 말 따라 들으면서 공이 쫙 걸리더니 공이 아주 그냥 빨랫줄로 쫙 날아가는 게 빨랫줄로 쫙 네. 보더니 와이프가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제 또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네 그게 완전 네.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게 이 스윙 폼을 바꾼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의 것들까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즌 중에 그것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었죠. 누우면 그냥 와이프 스윙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워서 이미지를 계속 그려요. 요렇게 했을 때 어떤 동작이 나올 것이고 요렇게 하면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갈 것이고 요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선수니까 이게 하나 잘못하면 또 완전히 또 틀어지니까 이거 진짜 말로만 듣던 이거 어떻게 뭐 본인의 노력도 물론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이거 사랑의 힘 아닙니까 이거? 제가 오빠 만나기 전에 네. 딱 US 오픈 1승 하고 있었고 이제 남편이 레슨하고 난 뒤에 오빠를 만나고 LPGA 20승. 와. 그러니까 완전 처음에 시작은 1승 그리고 오빠랑 같이 20승을 모든 걸 다 남편하고 와. 사실 같이 이룬 거라서 네. 남편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막 제가 이제 TV에도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신문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아유 와이프 잘 만났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막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까 아유 네가 임비가 남편 잘 만난 거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남편이지만 또 네. 한편으로 코치님이기 때문에 네. 수업료는 어떻게 좀 어떤 거요? 수업료. 아 수업료요? 네. 예, 연봉하고 인센티브 계약을 해가지고 드리고 있죠. 이런 것도 철철 두둑합니다. 아유 근데 제가 오빠 이제 코칭하는 거를 이제 저를 코칭하는 거 물론 이제 동료는 다 알지만 제가 다른 선수는 아무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로지 나만 해달라. 왜냐면 내가 현역일 때는 노하우를 쉐어를 할 수는 없다. 나만의 코치. 나한테만 해달라. 아 근데 이거는 비용이 지급돼야죠. 네 단독 코치니까 또. 이건 단독 코치니까. 네 그것만큼 이건 주셔야 돼요. 네, 사실은 네.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박인비 선수의 그 누적 상금이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누적 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237억? 네, 뭐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상금으로 200억이 넘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참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아니 그 어쨌든 이제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건 전 세계의 박인비 선수가 유일합니다. 와, 유일무이하신. 없어요. 와. 예. 그러니까 원앤온리는 바로 박인비 선수죠. 와. 감사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진짜. 올림픽이 아~ 정식 종목이 된 지가 이제 또 이제 최근에 다시 정식 종목이 됐기 네, 때문에 네. 기회도 많이 없어서 또 제가 유일한 것도 있고. 네. 리우올림픽 때 그 감독이 박세리 감독님 아니셨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그 네. 얘기 하셨어요? 네. 그 감독님 그거 보고 내가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됐다. 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인터뷰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거의 한 지금 한 2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올림픽 이제 골프장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 선수들 시상식을 이제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저스틴 로즈 선수가 이제 금메달해서 이제 국기 기양이 되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정말 보니까 제가 정말 골프 인생에서 제가 그 자리에 너무 서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승을 해봤지만. 그 만약에 진짜 애국가가 울리면서 내가 저 단상에 올라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벅찰까라는 그 생각이 그때 너무 간절히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원했던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밤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도 옥상에 올라가서 빈스윙 진짜 거의 한 100번씩 계속했어요. 와, 그만큼 네, 완벽하게 하고 싶기도 했고 네, 그때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냥 뭐 그때는 또 다른 슬럼프였죠 조금. 손가락 인대 부상이었었거든요. 왼손 엄지. 되게 이제 올림픽에 이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되게 많았고 부상도 같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한 세 달 정도 준비했거든요. 올림픽 가기 전에. 네, 그 세 달 동안 제 골프 인생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때. 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고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되게 있었던 것 같고 뭐 사실 뭐 부상이 정말 너무 악화돼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면 이번 대만 하고 끝나도 된다 이제 골프에서 끝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했던 그런 대회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와이프가 세레머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보고 뭐 채 들고 하는데 올림픽 때 딱 하나가 더 추가를 시키더라고. 그냥 딱 들었는데 고개를 딱 이렇게 제 끼는 게 나쁘죠. 저는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아, 진짜 자기가 힘들었구나. 이제 그걸 이제 끝났구나. 약간 그런, 아, 진짜 너무 고생하고 너무 진짜 대견스럽고 잘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죠. 그때.